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산티아고 순례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돈키호테 속에 언급된 산티아고와 순례자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당시 순례자들의 모습을 산초의 친구인 리코테와 그 일행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아울러 산티아고라는 인물이 예수 열두 제자 중한 명으로 원래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러 간 사도로 알려졌지만 스페인 땅에서는 무슬림 즉 이슬람교도들을 물리치는 기독교 기사인 산티아고 마타모로스가 된 사연과 스페인의 수호 성자로 숭배되고 있음을 돈키호테의 말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 밖에도 작품 중에는 산티아고 순례길과 관련된 지명이나 인물들이 중간중간 섞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돈 수에로데 기르네스라는 인물은 순례길 중 명예의 통로, 즉 파소 오노로소와 관련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돈키호테와도 매우 닮은 행동을 했던 인물로 알려지는데요. 그에 대해서는 순례길이 여러 도시와 마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기로 하고 이번 시간에는 산티아고와 산티아고의 무덤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이름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는데요. 산티아고는 산토와 야고보를 합친 이름이죠. 여기서 산토는 성스럽다는 의미로 이름 앞에 붙이는 것이니까 산티아고는 성자 야고보 또는 야고보 성자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한편 이 이름에서 나온 것들로는 야곱, 예야고, 야고, 띠아고, 하이메를 비롯해서 디에고 등이 있는데요. 산디에고, 즉 샌디에고라는 지명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미국 서부 도시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물론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도 같은 어원에서 나온 것이죠. 서양 사람들에게 서쪽 끝은 원래부터 이베리아 반도의 서쪽 끝이었는데요. 지중해를 지나 만나는 대서양과 그 너머는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지중해 중심의 사람들은 지중해를 마레노스룸 이라고 했고 그 뜻은 우리 바다란 뜻이겠죠. 그러나 그 너머의 대서양은 마레 이그노툼 즉 미지의 바다였습니다. 여기서 미지의 바다라거나 미지 세계에는 죽음 또는 사후 세계를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고대 그리스나 로마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서에 나오고 있는 서쪽 땅끝은 역시 지금의 스페인이고요. 야고보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미션을 갖고 있었죠. 그가 실제로 스페인 땅에 와서 선교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료에 따르면 그의 선교 루트는 에루살렘을 출발하여 스페인 남부의 안달루시아 그리고 서쪽의 포르투갈을 지나 북쪽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가 있는 갈리시아 지역 그리고 거기서 동쪽으로 사라고사와 바르셀로나가 있는 아라곤 지역으로 움직였고 거기서 지중해를 가로질러 다시 에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에루살렘에 들어간 그가 죽임을 당하면서 기독교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되는데요. 사도행전 12장에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의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 특히 유대인들을 달래기 위해서 그 본보기로 야고보를 처형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에루살렘에서 죽은 그가
스페인 서부 갈리시아 지역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의문을 낳을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에루살렘에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가니 거리도 그렇지만 죽은 시점이 서기 44년쯤인데 무덤이 발견됐다는 시점은 813년이어서 그 의문은 더클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의문점 때문에 그의 무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데요. 어쨌든 그의 시신과 무덤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야고보의 제자였던 테오도로와 아타나시오가 시신을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까지 옮겼다는 것인데요. 테라비브의 자파항을 떠나서 지중해를 가로지르고 유럽과 아프리카 사이에 있는 지브랄타 해협을 지나 포르투갈 서쪽 해안의 대서양을 거슬러 올라갔고 갈리시아 서해안의 아로우사에 닿았으며 거기서 우야강을 타고 들어와 육지에 무덤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이두 제자들은 끝까지 야고보의 무덤을 지켰다고 하고 빠요라는 목동이 어느 날 별이 가르치는 곳에 땅을 파니 야고보와 두 제자의 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지구의 주교는 당시 이베리아 반도 유일한 기독교 왕국이었던 아스투리아스의 알폰소 2세 왕에 알리고 그것을 이 왕이 확인함으로써 무덤을 중심으로 성당이 지어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계기로 산티아고 순례길이 만들었다는 것이고 야고보가 떠난 지 2000년 정도가 되었고 그의 무덤이 발견된 지 1200년이 지난 지금 산티아고와 전혀 관계없었던 한국 사람들이 꼭 걷고 싶어하는 길이고 실제로 많은 수의 한국 사람들이 찾고 있다는 점이죠. 네. 이번 시간에는 사도 야고보가 땅끝까지 복음 전파를 위해 이동한 경로와 그가 에루살렘에서 순교한 후에 어떻게 스페인 땅에 옮겨졌는지를 알아봤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의문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결국 1000년 이상 수많은 순례자들이 찾아오고 지금은 우리 한국 사람들까지 찾아오는 등 야고보의 복음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